미안, 에어컨이 없어. 더워. 나 마실 거 만들어줄게. 사실 에어컨 설치 안 했어? 예, 안 했어, 안 했어. 요리할 때 어떡해. 들어가 있어, 잠깐 들어가 있어. 너네 수박 주스 먹을 거지? 네. 어, 더. 뭐가 들어가요? 수박이랑 코코넛.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되게 너무 덥다, 집이 너무 덥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 하나라도 에어컨을 안 쓰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에어컨 없이도 살만한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연과 모두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거든요. 자연과 모두에게 무해한 삶. 이 집에선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고 해도 말이죠. 에어컨은 없어도 냉장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없는 게 또 있죠. 저희 냉장고 안에는 동물성이 함유된 식품이 아예 없고요. 저희 집 안에서는 절대 육류 섭취가 안 되고요. 육류를 들고 오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누가 올 때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플라스틱 물을 사서 왔다. 저희 집에서는 안 돼요. 어휴, 전 많이 노력해야겠네요. 저는 호주에서 비거니즘에 대해서 엄청 깊게 빠졌었어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채식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나 이제까지? 근데 그걸 주변에서 되게 강요받지 않지만 당연한 듯이 몸에 뱀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고 좋아진 것 같아요. 채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농사로 이어졌습니다. 재료들이 어디서 오고 떡잎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씨앗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 요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특성마다 또 맛이 달라지니까 그걸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농사를 직접 지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채식을 시작하면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게 됐는데요. 주로 제철에 나는 유기농 채소를 이용해 메뉴를 개발합니다. 한 가지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다샤의 요리. 입으로 먹는 맛만큼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멋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경험은 그녀의 요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재료가 됐습니다.